태어날 때부터 금쪽법을 타고 태어난 닭띠의 사주입니다. 닭띠들이 굉장히 무서워요. 매섭고 무서워요. 특히 딱 5월생이 딱 떠오르는 5월생이신 분들. 5월생이신 분들을 한번 쥐면 놓질 않아요. 한번 나한테 들어온 돈은 밖으로 내보내질 않아요. 내보내질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묻겠죠. 군내가 나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재물복이 있어서 5월생이다라기보다는 재물이 들어오면 한번 들어오면 쓰질 않아요. 이런 분들이. 어떤 큰 일이 있어야지만이 어떤 정말 쓸만한 어떤 확신이 생겼을 때, 자기 마음이 확신이 생겼을 때 이럴 때나 돈을 좀 지갑을 열지, 안 그러면 지갑에서 돈이 나오기가 힘듭니다. 이런 분들이. 네. 그래서 좀 짠순이 짠돌이 이런 말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5월생이신 분들은 그만큼 또 돈복도 따르고 따르기 때문에 어떤 돈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아주 그냥 대단하신 분들. 그래서 5월생이신 분들, 그리고 그 8월생이신 분들, 8월생이신 분들은 어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일해요. 그냥 뭐 정말 하다못해 남의 집 청소도 해야 되고 이럴 상황이면은 군소리 안 하고 그 돈만 생각하고 오로지. 그래서 이 자격지심이나 자존심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열심히 일하십니다. 8월생이신 분들이. 그러니 어떻겠어요. 재물이 당연히 다 자연스럽게 따라오겠죠. 재물이 뭐 어디에서 옵니까? 내가 또 그만큼 몸을, 근데 이번 분들이 일복이 터져서 항상 몸을 움직여야 되고 써야 되고, 예, 남 밑에서 일도 해야 되고, 사업이 조금 늦게 열리는 분들도 계시고, 남 밑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몸을 움직여서 항상. 그래서 이런 분들이 8월생이신 분들도 재물복이 좀 많이 따르죠. 그리고 2월생이신 분들, 2월생이신 분들은 머리가 굉장히 너무나 똑똑하다 보니까 머리가 헛돌아서 좀 약간 나사가 빠진 분도 있어요. 나사가 약간 빠진 분도 있고, 머리가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만 딱 집중해서 하면 그거밖에 몰라요. 두 가지를 못합니다, 이런 분들이. 그래서 이런 분들은 대부분 2월생이신 분들은 뭔가 조상의 덕이 좀 있어요. 조상의 덕이 좀 있다 보니까. 조상이 도와주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사업이 좀 되겠죠. 그러니 재물복은 당연히 따라오겠죠. 우리는 조상에서 도와줘야 잘 산다 그랬어요. 조상님이 죽으면 바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바로 환생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2월생, 닭띠 2월생이신 분들은 조상의 덕이 있으셔서 그 덕으로 잘 먹고 잘 산다.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뭐 왜 재물복이 많은지, 그냥 돈복이 뭐 그냥 바로 돈복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거를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도움도 있어야 되고, 어떠한 나의 노력도 있어야 되고, 어떤 재수도 좀 따라줘야 되고, 운이 또 받쳐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뭐 삼합사합이 이루어진다면야 아주 뭐 금상첨화겠지만, 그걸 다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한 가지라도 복이 있으면 뭐 인복이라든지 뭐 어떤 조상떡이라든지 뭐 이런 한 가지라도 제대로 잘 받쳐주고 갖춰진다면 얼마나 재물을 만들 수 있고 내가 좀 풍요롭게 살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뭐 2월생이신 분들, 4월생이신 분들, 8월생이신 분들,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